우선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금 환경복구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된 가장 큰 배경에는 이제 앞에 보시는 굉장히 조그만한 이제 생쥐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게 애니메이션 영화 라따뚜이에 나왔던 이제 레미라는 어찌 보면 이제 주인공의 친구 격인 그런 거의 주인공인데 이 라따뚜이 캐릭터가 나오는 이제 라따뚜이란 영화를 보고 저는 요리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4살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자마자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요. 뭐이 아르바이트 한게 약간은 반강제성이 있었던 게 집이 그렇게 크게 여유롭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충당을 했어야 돼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는 뭐 생활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벌어야 됐고 이제 야자를 해야 돼서 아르바이트를 안 시킨 이제 못하게 한다길래 그냥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조리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꽤나 이제 실적을 내고 있다가 사고가 생겨서 요리를 할수 없게 돼버리고요. 그리고 거기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방황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한번더 이제 이 영화를 꺼내서 봤었거든요. 그때 원래는 제가 이거를 그냥 지나가듯이 봤던 그저 그런 한 대사였는데 약간 힘들 때 보니까 이게 오히려 조금 더 크게 다가오는 대사가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위대한 예술가가 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 위대한 예술가는 어디에서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다라는 대사를 듣고 그때부터 뭔가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내가 비록 이제 요리를 그만두고 아무것도 못하게 됐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한다면 더 뛰어난 뭔가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을 계속 마음에 새기면서 살게 됐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취업계를 내버리고 친구랑 같이 앞에 보이신 사진처럼 이제 경남 함안 그리고 이제 함안 안에서도 이제 작은 군부에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귀농을 하면서 이제 고추랑 참깨를 키웠었는데요. 그 고추랑 참깨를 키우면서 한번 굉장히 크게 쫄딱 망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백전도장에 이제 대단하신 분들께서도 많이 실패하는 곳이 바로 이 농업시장 그리고 귀농시장인데요. 여기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둘이 가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꽤 늦은 시간에, 꽤 늦은 나이에 공부를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고등학교 과정, 아니면 중학교 과정에 그런 교과서를 펼쳤던 게 25살 때, 24살에서 25살 때 처음으로 펼쳐봤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아 내가 농사를 배워야겠다 해서 농대에 진학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농대 중에서도 그냥 그저 그런 전문대에 진학을 했다가 그 교수님의 이제 어떤 거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너는 조금 더 공부를 해보라는 추천을 받고 이제 4년제 부산대학교로 편입을 하게 됐고요. 부산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조금 더 해보면 더 잘할 것 같으니까 이제 석사 과정까지 대학원 과정을 한번 밟아보라는 이제 추천이 있으셔서 지금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이제 기후변화와 그리고 이거 생태복구 그리고 산림복구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농대를 다니면서 창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게 아니라 단순히 저는 생활비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을 벌수 있는 게 결국 아르바이트밖에 없었는데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뭔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굉장히 저도 지치고 공부하는데 시간도 많이 쏟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방법이 저희 학과 앞에 게시물에 이제 공모전 게시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공모전이 있는데 거기 상금을 들어가 보니까 이제 막 몇천만 원에서 몇억 원까지 하는 공모전이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도전 K 스타트업이라는 국내에서 가장 큰 공모전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공모전을 보고 내가 만약에 공모전 상금 5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8,720원이라는 최저시급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이제 주 5일씩 매일매일 근무를 한다 해도 7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7개월 동안 내가 공모전이라는 거에 집중을 하면 그래도 상 하나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찌 보면 이제 안일한 생각으로 시도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상금을 이제 어느 좀 굉장히 염체적이지만 로또 상금과 비교를 해보면서 제 스스로는 이거 잘만 하면 내가 정말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모전을 준비했었습니다.
거기서 또다시 이제 이 친구가 했던 얘기가 이제 계속 제 안에서 맴돌았고요. 제가 물론 저 공모전 수상을 누구나 할수 있는 건 아닌데 그거를 저라고 못할 것 같진 않았어요. 왜냐면 1등, 2등, 3등은 어느 공모전인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계속 시도하다 보면 그 1, 2, 3등이 제가 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도를 해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공모전 사이트들을 다 뒤져보면서 오늘 이제 2021년 11월까지 계속해서 나갔던 공모전이 거의 한 400개 정도는 계속해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전공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쥐어짜고 그 아이디어가 괜찮은 건지 계속해서 머릿속을 되뇌이면서 준비를 끊임없이 했었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큰 예전에 제가 상상하기도 힘들었던 굉장히 큰 상들을 많이 받고 그리고 여러 인터뷰에서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도 많이 하면서 꽤나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요. 뭐 부총리 장관상 5회, 광역시장 도지사상 여러 가지 상들을 포함해서 많은 그리고 굉장히 감사한 이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환경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아마 얼마 전에 있었던 강원 산불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강원 산불이 저는 지금까지 산불이 그냥 단순히 어떤 지자체나 시에서 대응하는 거 아니면 뭐 불이 꺼지면 당연히 그 재난도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강원 산불이란 걸 한번 맞아보니까 강원 산불 때문에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될 정도로 굉장히 큰 재난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불타는 것 외에 가장 큰 문제가 피해 금액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복구 비용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단순히 그렇게 많이 비용이 발생하면 이미 불은 꺼졌는데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방치해둘 경우에 생태계 살림 복구까지 100년이 걸리고 이 100년이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2차 재난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강원 산불 복구만을 위해서 1년 예산 1,800억 원을 배정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시장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른쪽에 보신 사진이 실제로 이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발생했던 호주 산불이 완벽하게 진화가 되고 나서도 여기 이제 회색깔로 보이는 에어로졸 이 미세먼지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단순히 국가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거의 전 세계적 범세계적인 재난이 되어 가고 있는 산림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거를 한번 해결해 본다면 조금 더 내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 사회에다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내가 좀더 인류에게 나은 내일을 어쩌면 선물해 줄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떤 솔루션들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뭐 토낭을 쌓거나 아니면 매트를 깔거나 이제 나무를 이식하는 방식들이 전부였는데 이 방식들을 왜안 쓰고 있는지 한번 천천히 조사를 해보고 논문들을 여러 가지 리뷰를 해보니까 너무 많은 노동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데 문제는 산림이란 지형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는 등산로라는 게 박혀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지형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산로라는 거를 설치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설사 작업을 할수 있는 위치에 산불이 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나무를 심어봤자 사람이 달이나 화성에 가서 살수 없는 것처럼 나무도 나무가 살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환경이 갖추지 않을 경우, 즉 토양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나무들이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만약에 방치를 해둘 경우 경제성은 매우 뛰어난데 안정성과 복구 속도가 극단적으로 낮았고요. 그리고 인력을 투입해서 복구를 한다 해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만큼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제 제가 평소에 굉장히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이끼라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요. 이끼가 굉장히 뭐 어디든지 볼수 있고 흔한 식물인 것 같아서 아마 약간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먼 옛날로 가서 이제 뭐 선 캄브리아 때라던가 아직 우리 지구상의 자연이라던가 환경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로 되돌아가 보자면 지구상에 가장 먼저 등장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 식물이 바로 이 이끼들이거든요.
지유류와 그리고 이끼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친구들이 자연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사업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자를 이제 이 이끼들의 포자를 인공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제가 직접 만들어 내었고요. 그리고 이 이끼들이 사림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을 공급해 주는 액을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극한의 환경에서 빠르게 이제 자라나서 자손을 퍼뜨릴 수 있게끔 만드는 식물 호르몬 액을 만들어서 한우로 배합, 그리고 살포 때는 250도 일회비열로 물과 희석해서 공중에 살포하면 되는 방식으로 하는 키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뭐 산림 방지용 헬기나 아니면 농약 살포용 드론, 아니면 등에 메고 뿌리는 이제 그런 농약 살포기 등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에는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장점인 키트를 만들었고요. 이제 키트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나는 사업을 할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실험을 150여 번을 했는데 모두 다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생각해보면 간단한데, 이끼의 생육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습한 곳과 어두운 곳을 좋아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두 가지를 간과하고 제가 살림에 살포만 하면 다 살아날 수 있겠지라고 했던 게 가장 큰 실패 요인이었습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빛을 받고 사는 것처럼 산에서도 대부분 지역이 양지와 음지가 섞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끼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크게 실패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산과 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끼들을 채집을 했고요. 국내에 자생하고 있는 이끼가 250여 종류가 되는데, 이제 그건 세세하게 분류를 나눠서 되고, 크게 분류를 나눠서 되는 약 50가지에서 80여 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50여 종에서 80여 종을 모두 다 채취를 해서 그 친구들에 대한 생육 테스트와,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잘살수 있는 생육에 대한 환경 테스트를 벌크로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이제 아기 들소리끼랑 모래끼, 쥐꼬리끼라는 이끼들을 선발을 하게 됐고요. 이 이끼들은 이제 굉장히 오랜 시절부터 이제 국내 우리 한반도에 자생해 오던 우리의 이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살포하더라도 뭐 생태계 교란 우려도 없고요. 굉장히 특이한 게이 친구들은 자연광이랑 양지를, 그리고 건조기후를 좋아해서 어느 곳에 뿌려도 잘 살아간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가지고 이제 육종을 하고 조직 배양을 통해서 품종 개량 중에 있는 저희가 있고, 이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쟁사 대비 40%의 비용만으로, 그리고 인력을 70% 이상 감소시키고 토형 회복 단계를 90% 이상 단축시킬 수 있는 아이템으로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이렇게까지 개발이 완료됐으니까 바로 그럼 이제 유통을 하고 아니면 공급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실패를 크게 한번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첫 번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끼를 배양해서 살림 복구하는 방식이 없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면서도 가장 큰 단점이었고요. 그리고 산림 복구에 대해서, 저희는 아무래도 산림 복구를 나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와 이제 사업을 할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전에 했던 성공 사례를 가져와라, 이제 이끼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산림 복구했던 해외 사례를 가져와라, 어디 사례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 창업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라는 단점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벽에 부딪혔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부족한 뭐 해외 사례라던가 여러 가지 사례를 요구하실 때마다 저는 이제 스타트업에는 늘 지금까지 없었던, 이제 세상에 없었던 혁신을 가져오는 스타트업을 바라면서, 왜 사례를 가져와가지고 해외에서 성공 사례를 가져와라, 해외 논문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신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제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저희만의 이제 레퍼런스와, 그리고 저희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누구든 저희의 나이와 저희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저희가 제시해주는 이러한 지표들,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를 믿어드릴 수 있게끔 이런 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께서 레퍼런스와 이런 이제 기존의 해외 성공 사례들을 요구하는 게 무리한 것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설정하게 되고, 이 기준들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분 이제 여러 가지 정부 부처분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저희를 믿어주신 눈치고요. 그래도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해외 성공 사례들을 많이 바라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앞으로 이러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리고 이 외에도 이게 살포 전에 얼마 전에 이제 산림 화재가 발생한 환경을 대상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한 자료인데요. 이런 것처럼 데이터가 아니라 단순히 이미지를 가지고도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작업 또한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살포 전에 비해서 살포하고 6주가 경과되자 이제 이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초 단계 이끼가 발생을 했고요. 여기서 8주가 추가로 경과하고 나자 이 이끼들이 이제 완벽하게 자연에 녹아들어서 이끼 위에 식물들, 풀씨들이 날라와서 풀이 이제 싹이 튼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방치해서 14주 경과되는 환경이랑 비교해 보았을 때 저희 키트를 사용하였을 때 더욱 극명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철저하게 데이터 위주로 분석을 해서 경쟁사 솔루션이랑 방치 솔루션 그리고 저희 솔루션들을 모두 적용하였을 때 얼마나 차이가 큰지도 저희가 증명을 해내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특허와 그리고 영업 비밀 등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만의 품종을 통해서 저희 사업 후발주자로부터 저희 사업을 보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셨듯이 얼마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와 이제 함께 귀농을 했던 그 친구와 그리고 제가 지금은 같은 팀으로서 서울대학교에서 그 친구는 식물생명과학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는 환경대학원에서 기후변화와 이제 이러한 생태계 다양성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서로가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돼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수의부검이 그리고 이제 산림청 근무경 이제 산림청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신 심리학 모델 한 분을 저희 세일즈 마케팅 팀원과 함께 붙여서 파트너로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사하게도 이제 작년 4월에 산림청에서 선정하는 대표적인 F 스타트업, 대한민국 대표 F 스타트업으로 되었고요. 그 후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소셜벤처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시드 투자를 유치하면서 굉장히 숨가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산림재난 복구시장 3천억 원을 목표로 저희가 현재 나아가고 있는데, 3천억 원이 어찌 보면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 중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런 3천억 원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침투해 가고 있고 2020년 대비 2021년도에 복구 면적이 1000% 이상 증가해서 작년 같았으면 이제 복구 면적이 뭐 몇천 제곱미터 아니면 뭐한 3천에서 5천 제곱미터라고 칠 건데 지금은 거의 헥타르 단위로 세워야 할 정도로 저희가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셜벤처 인증 취득과 넷 환경 신기술 인증을 취득을 현재 이제 올해 이번 달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산림청 F 스타트업 선정이 돼서 저희 레퍼런스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침투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복구를 할수 있는 산림 시장에는 어디든지 달려가서 저희가 복구를 하면서 정말 종류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부유시들을 수집을 해서 저희의 것으로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국내 시장들은 그냥 사실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어서 이 시장들을 캐시카우로 삼아서 세계 산림 복구 시장 50조 원을 노리고 있고요. 산림 복구 시장이 2020년 뭐 작년 캘리포니아 산불이나 호주 산불처럼 이러한 산불들은 이제 뭐 우리 대한민국이야 남한 뭐 여의도의 몇배 면적 아니면 여의도의 70% 면적이 불탔다는 정도로 이제 보통 보도가 많이 되는데 캐나다나 뭐 호주 같은 경우에는 남한의 몇배 면적이 불탔다 뭐 남한의 7배 면적 남한의 8배 면적이 불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한 산림자원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방치형 산림 복구를 선택할 경우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왜냐면 복구를 하기에는 너무 이제 대단한 많은 예산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이제 방치를 해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리고 방치형 환경에 저희가 가장 적합하다는 장점을 들어서 이러한 시장에 진출 예정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신기하게 보실 수도 있을 건데 최근에 북한이 산림 복구 전투를 선포하고 나무 심기 운동이랑 이거를 전투 현장으로 지정할 정도로 북한이 산림 복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북한이란 시장에 저희 대한민국이 가장 쉽게 아마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소셜벤처이자 이제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파급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조금 더 수월하게 침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업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찌 보면 이제 굉장히 허황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인류가 이제 우주에 진출하면서부터 달과 화성 같은 곳에 점점 이제 인류를 위한 생산 기지를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지구와 같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테라포밍을 시작을 한다고 현재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파괴된 환경을 원래의 것으로 회복시키는 저희 이제 아이템과 키트를 가지고 테라포밍을 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된게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걸 위해서 빠르게 나아갈 거고요.
저희 기업이 사실 지금까지 성공을 한번 하기 위해서 실패를 한 20번 정도로 했거든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비율이 굉장히 극한적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나고 굉장히 매력이 없는 사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 팀과 저희 사업이 아주 글러먹은 기업은 아닌 게, 저희는 그 실패들이 모여서 성공을 만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이라는 기계를 가장 잘 돌릴 수 있는 부품이 실패라는 걸잘 알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이제 열심히 실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어쩌면 여러 가지 언론 매체에서 접하실 수 있고,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은데, 저희가 앞으로 즐겁게 실패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크게 성공을 해 나가는 모습도 즐기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캐치프라이즈이자 저희 직원들이 모두 다 마음에 심고 있는 말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키트를 공중에 살포화해서 자연을 복구하는 기업인 만큼 저희 캐치프라이즈 말씀드리면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자연이 내리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에서 코드 오브 네이처 대표 박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